시간이 많이 지냈습니다. 이야 동문입니다. 그렇게 말씀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왠지 제가 초대 회장으로서 우리 도산대 장님까지 같이 함께 5분의 회장님께서 또 오늘 우리 이봉관 장님이 취임하시는 뜻깊은 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듯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경려의 말씀이 은혜롭게 받아들였습니다. 두상달 장로님은 한국 교계 사회 그리고 교계를 향한 선교 귀한 사역을 네 분이 잘 감당하시고 또 국가 전교를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. 그동안은 수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. 이봉관 장로님은 모두가 잘 아는 크찬으로서 또 장로로서 참 선한 기업인이 되고자 그동안 애쓰셨습니다. 특히는 우리 이봉관 장로님 그 고백하신 간증이나 자료를 통해서 제가 건축 사업은 주의 사역이다.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짓지는 것이 아니다. 그냥 그 돈을 받고 집만 짓는 것이 아니다. 건축 사업은 주의 사역이다. 하는 고백, 참 신앙적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말씀이 늘 장로님 될 때마다 생각이 났는데 오늘 회장 취임사에서 소상하게 참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. 겸손하시고 또 물신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장로로서 청신도 사역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빚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기도해 오신 존경하는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에 계신 여러분과 또 국가유창 기도에 같이 참여를 해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K-방역을 통해서 지구촌에 어느 강대국가도 처음에는 코리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K-방역을 인식하면서 한국을 존경하고 그렇게 눈여겨본 나라가 되었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. 오늘 이 귀한 국가유창기도 회장 이심식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굳건한 새 출발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